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바로 멜로망스의 취중 고백이라는 곡의 노랫말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랑은요, 누군가에겐 이성과의 사랑으로 한정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억압과 차별이 만들어낸 상처를 치유하는 힘으로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예술의 시간이 찾은 전시 All About Love, 우리말로 풀어주면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은 바로 공감과 연대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랑의 힘을 다루는,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의 사랑을 말하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에는 곽영준과 장세진, 이 두 작가의 이름이 함께 붙어 있는데요. 국제 미술계에서 활동해온 두 작가가 2인전으로 국내 미술관에서 첫 선을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작가는 왜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게 됐을까요? 사실 두 작가 중 곽영준 작가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그리고 사라반 데어헤이드라는 네덜란드 이름을 같이 쓰는 장세진 작가는 한국계 네덜란드인입니다. 서구 사회에서 살아온 두 사람은 그동안 유색인종과 성적 소수자란 이유로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감당하며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예술이라는 힘이 없었다면 그들의 영혼에 깊은 그늘이 자리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작가는 상처 속으로 숨기보다는 차별과 편견, 폭력과 억압이 만든 많은 것들의 문제에 오히려 주목했고, 이 과정에서 공감하고 연대한다면 세상의 모든 상처에 치유의 힘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장세진 작가가 주목한 것은 국제 입양의 문제입니다. 올해 열렸던 칸 영화제에서는 한국 사회의 해외 입양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 리턴 투 서울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세진 작가는 어떤 방식으로 입양 문제에 접근하고 있을까요? 작가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해외로 입양시켜야 했던 한국과 방글라데시 국적을 가진 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국제입양은 국가가 방치한 교묘한 폭력과 수탈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고발합니다. 어머니 산신기관은 형식으로 본다면 대형 키네틱 사운드 설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 크기만한 박스 공간은 19세기 유럽의 태양계 천체 모형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이곳에선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자식을 상징하는 달이 공존합니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 완벽히 떼어져 떨어질 수 없는 해와 달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박스 안에서는 국제 입양으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녹음된 내레이션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만약 여기에서 작품이 끝났다면 이 작품은 입양으로 상처받은 이들의 조명에 그치고 말았을 텐데요. 작가는 작품 안에 어머니들의 목소리에 따뜻하게 화답하는 산신의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내 아기가 어떻게 살아있을지 걱정을 떨칠 수 없었고, 꿈에선 아이가 나를 찾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온 세상이 내 집이니 너는 새처럼 살 것이다. 그건 국제입양으로 인한 어머니와 자식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우리가 잃어버린 공동체의 목소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곽영준 작가의 작품과 만나볼까요? 장세진 작가가 국제입양의 문제에 주목했다면 곽영준 작가는 이성애 중심 사회의 가부장적인 시선에 의해 배제되고 소외되는 소수자들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 회복을 다룹니다. 조각과 영상, 그리고 드로잉 작품으로 채워준 그의 전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 중 하나는 바로 슬로우 댄스인데요. 영상 작품인 슬로우 댄스는 이성애적인 결합으로 만들어진 전통적 가정에서 부자연스러움과 혼돈을 느끼는 등장인물의 움직임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집이라는 어쩌면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물들의 느리면서도 불편한 움직임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분법적인 젠더 구분에서 생기는 일종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데요. 최소한의 사운드, 그리고 마치 몰래카메라로 훔쳐보는 듯한 영상 기법이 몰입감을 높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브라운 레인보우 이클립스 익스플로전이라는 긴 제목이 붙은 작품도 인상적인데요. 작품은 쪼개져 더 이상 하나의 모양을 이루지 못하는 디스코볼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파편으로 흩어진 조각들을 여전히 디스코볼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되묻는 이 작품은 외적인 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우리에게 과연 진정한 존재는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디스코볼은 게이클럽의 반문화를 상징하는 거라고 하네요. 곽영준 작가가 이번 전시를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담긴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성스러운 퀴어 미래를 위한 원무라는 작품인데요. 손들이 서로를 붙잡고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원형의 조각 작품으로 이성애와 가부장적 문화 아래 소외되고 부정당한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은 마치 손과 손을 맞잡듯이 개인과 개인이 공감하고 연대할 때 생겨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아르코미술관 기획초대전에는 국제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두 작가를 초청하였습니다. 초청된 두 작가는 한국계 미국인 곽영준과 한국계 네덜란드인 장세진, 사라 반 데어 헤이드인데요. 두 작가는 모두 한국에 소개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독특한 작업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는 두 작가를 소개함으로써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직시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지 방법을 조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작가는 모두 국제 입양이나 퀴어와 같은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시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시의 제목 All About Love도 사랑을 한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는 근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시각을 통해서 두 작가의 작품이 어떻게 공감과 연대를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를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르코 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 All About Love는 1, 2층 공간을 작가별로 구분해 작품을 배치해 같은 전시이지만 층별로 전혀 색다른 느낌을 선사하는데요. 그러나 공간은 다르지만 두 사람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공감과 연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과 폭력, 소외와 억압을 사라지게 할 공동체적 사랑이 필요하다는 주제의식 때문일 텐데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두 작가의 마음을 직접 느껴보면 좋겠네요. 예술의 시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